여러분 반갑습니다. 자, 진성새 소금꽃 첫 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. 초승달 길벗삼아 짙은 새벽길 발길 재촉하는 우리 아버지 천대만큼 가정의 무게 짊어지시고 허다기는 한숨 세월다 건너다 이어진 여마디 눈물도 말라버리 거시마 조금도 아이고 맞습니다. 새벽 잠 눈 비비며 서린 눈 연고 발길 재촉하는 우리 아버지 천근만근 가정의 무게 짊어지시고 허덕이는 한숨소리 세월과 건 고독의 해몽풀이 서러움의 꽃이 된 아버지 등 뒤에 핀 하얀 소금꽃 아버지 등 뒤에 핀 하얀 소금꽃 아이고 맞습니다. 아, 제가 오늘 그 사실은 그 제가 노래를 부르면 꼭 노래를 망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작곡을 했지만 사실 나 이 노래를 지금 두 번째 불러봅니다. 가사를 몰라서 지금 힐끔힐끔 보면서 노래를 했는데요. 뭐 많은 또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제가 울산을 내려온 이유가 들리는 소문에 건물주들이 많다고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내려왔는데 역시 윤기가 제일 흐르신 분이 저쪽은 연립이 세채 아파트 대체 다 보입니다. 제 노래. 제가 저 무대 생활을 한 37년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한 떠난 지가 한 10년 됐어요.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제가 작곡은 한 46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처음으로 근데 그 각종 매스컴도 저도 이제 나간 적이 있는데 저는 저 MC를 참 오래 했어요. 뭐 지금 목소리가 이제 맛이 가서 MC도 이제 한 10년 전에 그만두고 이제 보리고개를 10년 전에 진성 씨에게 진성 씨하고는 한 32년 전에 만나서 같이 이제 업소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죠. 진성 씨하고는 뭐 저 인생에 있어서 저하고 제일 오래 생활했다고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. 그래서 인연이 돼서 진성 씨에게 한 노래를 제가 13곡 정도를 줬습니다.
근데 여러분들이 또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제가 요즘 간신히 먹고 사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여기 내려오는데 KT 값이 비싼지 그 노래 한 3만 곡 값이 다 날아갔습니다. 아, 자,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나면서 반갑고요. 또 다른 노래를 좀 드릴까 했는데 하긴 또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작곡한 노래 두 번째로 못난 노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 노래도 한 제가 한 6년 전에 만들었다가 한 2, 3년 전에 발표를 했는데 또 조금은 히트를 못 쳤는데 그 박지현이었던가요?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 친구가 노래를 그 리바이벌 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번에 또 마이진 가수가 또 빈소희라는 노래 옛날에 좀 중2트는 했었습니다만 또 이번에 불러줘서 참 되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된다고 요즘 간신히 조금 그 명세서를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. 아, 제가 이제 제 노래는 잘 몰라요. 그래서 못난 놈 좀 여기 살짝 저다 컨닝하면서 여러분 두 번째 곡 라스트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건강하시고 모든 일 순탄대로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속이고 산 게 그리 좋더냐 두 다리는 먹던 잘자리 자신 났다고 애미 엎듯이 애미 생각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쳐놨고 아낌없을 심보냐 숫덩이 같은 인생이야 1 더하기 1음이 그리 가로쳤건만 구구단 밤에 배웠더냐 못난 너 남쪽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다리 뻗고 잘자니 자신 났다고 잔치 벌리신 애비 생각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쳐놓고 그 몹쓸 신보냐 숫덩이 같은 인생아 올바르게 살라고 그리 가르쳤던만 속이에 병이 끼냐 못난 너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다리는 뻗고 잘자니 자신 났다고 잔치 벌리시 부모 돈도 흘리지 않더냐 무엇을 주워먹고 금없을 신부냐 숙덩이 같은 인생아 올바르게 살라고 그리 가르쳤건만 속이에 경이 끼냐 못나도 아 여러분 대단히 대단히 고맙습니다. 즐거운 시간 되세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우.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예, 곡도 아주 좋은 멋진 곡들만 너무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바쁘신데 이렇게 어렵게 시간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자 여러분 우리 김도일 작곡가 선생님께 박수 한번 주십시오.